안녕하세요. 고두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 전자 출원 소프트웨어를 통해 상품 등록 출원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치한 전자 출원 소프트웨어인 통합서식 작성기를 통해 상품 등록 출원서 서식을 불러와서 각 항목별로 전자문서 작성하겠습니다. 작성 완료한 출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수료까지 납부 완료하겠습니다.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한 통합서식 작성기를 실행합니다. 통합서식 작성기가 실행되었습니다. 통합서식 작성기의 왼쪽 메뉴에서 국내 출원 서식을 클릭한 후 나오는 메뉴에서 상표 등록 출원서 항목을 더블 클릭합니다. 나오는 알림창은 닫아주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상표 등록 출원서 서식이 오픈되었습니다. 문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원인 항목 작성하겠습니다. 꼭 고객번호가 있으므로 체크된 상태에서 고객번호 입력하고 성명 입력합니다. 등록 대상에 있는 물음표를 클릭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항목 작성하겠습니다. 상품류, 지정 상품을 지정합니다. 상품류 1개, 지정 상품 20개까지 5,600원 기본 수수료로 등록 가능합니다. 상품류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5,6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되며 지정 상품 수가 1개씩 증가할 때마다 2,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해당되는 상품류를 찾으려면 오른쪽에 고시 상품 명칭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품 명칭 검색을 할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됩니다. 왼쪽 메뉴에서 니스 국제 상품 분류를 클릭한 후 해당되는 류를 클릭하면 됩니다. 제9류 항목이 보입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세부 항목 내용을 확인하면서 유사군을 찾습니다. 다시 통합서식 작성기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등록 대상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을 지정합니다. 상품류, 제38류, 통신업, 방송업 항목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만 등록할 것이라서 38류로 저는 등록하겠습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유사 상품 항목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개 항목을 선택한 후 항목 체크 후 선택 추가를 클릭하면 지정 상품 항목에 저장됩니다. 20개 모두 지정한 다음 우측 하단에 입력 버튼 클릭합니다. 입력 버튼 클릭 후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한다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면 통합서식 작성기를 다시 실행합니다. 우측 목록에 보면 자동 저장된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 저장된 항목을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있어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표 유형 선택하겠습니다. 상표 유형 찾기 버튼 클릭합니다. 기호, 문자, 도형으로 된 상표이므로 일반 상표를 선택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상표에 대한 추가 설명이 굳이 필요 없으므로 노 클릭하겠습니다. 찾기 클릭합니다. 발 찾기를 클릭한 후 상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표시된 상표 이미지가 맞는지 확인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수수료 확인하겠습니다. 요율표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반영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표만 고시할 것이므로 5,600원의 수수료가 계산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료 미리 계산해 보기 항목을 클릭하면 앞으로 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내용 모두 검토한 후 상단에 저장 버튼 클릭합니다. 상단에서 문서 제출 클릭합니다. 작성된 내용 한번더 확인한 후 제출 문서 생성 클릭합니다. 통합 뷰어가 오픈되면서 작성된 문서가 나타납니다. 로그인 클릭하겠습니다. 전자 서명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실행 클릭합니다. 엔 클릭합니다. 예 클릭합니다. 설치 클릭합니다. 다시 로그인 클릭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다음 단계 클릭합니다. 이름과 고객번호 확인한 후 서명 버튼 클릭합니다. 전자 서명에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제출 전에 검증 결과 항목에 정상으로 표시되면 다음 단계 버튼 클릭합니다. 서명 대상 항목 선택한 후 다시 서명 버튼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선택한 인증서의 비밀번호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서명 후에 항목이 나타난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 클릭합니다. 예 클릭합니다. 작성한 상표 등록 철원서가 보입니다. 우측 하단에 다음 단계 클릭합니다. 온라인 제출 클릭합니다. 작성한 전자문서 파일을 전송하겠습니다. 예 클릭합니다. 상표 등록 철원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번호와 함께 문자 메시지와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 안에 있는 제출 결과 조회를 클릭하면 특허로 페이지에서 제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출 결과 웹페이지에서 제출 결과 조회 클릭하겠습니다. 특허로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 제출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관리 페이지에서 왼쪽 메뉴에 수수료 납부 밑에 있는 온라인 납부를 클릭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야 할 수수료 항목이 나타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저는 신용카드 선택 후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겠습니다. 납부할 금액을 확인한 후 OK 버튼 클릭합니다. 결제화면이 나타나면 상단에 서비스 이용 약관에 체크하고 카카오페이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겠습니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확인이 되면 결제 알림톡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표 등록 전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